르노의 레트로 디자인 SUV가 공개됐습니다. 르노 세닉에 이어 국내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차량인데요. 정통 SUV를 닮은 클래식하고 각진 디자인과 독특한 실내 디자인, 완전히 개폐되는 패브릭 루프와 넓은 수납 공간 등 어떤 차량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그랑콜레오스를 출시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르노 코리아지만 국산과 수입으로 나뉘는 투트랙 전략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산 모델로는 2026년 나올 쿠페형 SUV인 오로라2와 2027년 나올 준대형 전기 SUV 오로라3 그리고 아르카나 풀체인지가 있으며 수입이 확정된 유럽산 EV로는 2025년 출시될 세닉과 레트로 디자인 르노5가 있죠. 그리고 이에 이어 국내 출시를 노릴 신규 SUV가 최근 공개됐는데 바로 르노4입니다. 르노4 이테크 일렉트릭이란 풀네임에서 알 수 있듯 순수 전기이면서 과거의 르노4를 계승하는 레트로 디자인을 갖췄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르노5와 공유하는 CMFB EV 플랫폼을 사용하며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박시한 디자인에서 프랑스의 아이코닉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1961년부터 1994년까지 생산된 1세대 모델을 오마주한 스타일링이며 전장 4140mm, 휠베이스 2620mm의 소형 SUV로서 이전 세대 코나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보여 주죠. 각진 전면부에선 밝게 빛나는 르노 엠블럼 주위로 사선 패턴이 그어져 내연기관 그릴을 닮았고 둥근 픽셀식 DRL과 헤드램프는 레트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네요. 그릴부부터 헤드램프까지 얇은 DRL 라인으로 묶인 것 또한 1세대 르노4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후드 끝단에 보이는 두 개의 검은 가짜 덕트와 뚝 떨어지는 듯한 전면부 파팅 라인 역시 클래식 디자인을 이어받은 것이죠. 검게 칠해진 범퍼 부좌우엔 툭 튀어나온 하이그로시 파츠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에 주차 중 스크래치가 생겨도 범퍼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 서로 조금씩 밀어대는 유럽신의 주차 스타일과 딱 맞아 보이네요. 측면부도 클래식한 게 재밌는데요. 전기차 플랫폼다운 비교적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이 좋은 비율을 만들고 검게 칠할 수 있는 루프는 스포티한 맛을 내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2열 창문과 C필러에 뚫린 쿼터글라스 역시 1세대 모델을 그대로 따왔으며 도어 패널 하단부의 3중 캐릭터 라인은 과거 르노4에 부착되던 보호패드의 줄무늬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원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앞 핸더 쪽 사선 배치 또한 과거의 사선 캐릭터 라인을 계승해 흥미롭죠. 큼지막한 휠하우스 클래딩과 단단해 보이는 4스포크 휠은 남성미가 넘치며 18인치에 불과하지만 차체가 콤팩트하다 보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후면부에선 점선식으로 이뤄진 세로형 램프가 역시 클래식 모델의 디자인을 이어받았으며 선형으로 테두리만 딴 차량명 4배지가 독특합니다. 검은 범퍼부엔 전면부에서 봤던 교체형 하이그로시 파츠가 자리잡아 실용적이죠. 두번째 실내입니다. 패브릭 소재와 각종 스티커, 치, 퀄팅,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다채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1세대의 레이아웃을 오마주했기에 대시보드가 두 단으로 구성되는 등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요. 상하단이 눌린 신형 스티어링 휠 뒤로 10.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구글이 내장된 10인치 터치스크린이 깔끔한 최신 UI를 선보입니다. 터치스크린 좌측 베젤에 시동 버튼이 위치한 게 독특하며 에어컨 벤트 하단 물리식 공조 조작계가 직관적이죠. 컬럼식 기어봉인 만큼 센터 콘솔에 수납 공간이 아주 많아 실용적이고 음성 인식 어시스턴트 리노가 탑재됐네요. 사실 이 실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패브릭 소재의 슬라이딩 지붕으로 전동식 완전 개폐가 가능하기에 준 오픈카 내지 지붕을 뜯어낸 오프로더처럼 굉장한 개방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 프랑스다운 재미가 있죠. 2열 공간의 경우 16.4cm의 무릎 공간과 85.3인치의 헤드룸으로 꽤나 쓸만하며 트렁크는 기본 420리터에 2열을 접을 수 있고 트렁크 바닥 아래 35리터 공간까지 동급 최대 사이즈를 제공하죠. 세 번째 재원입니다. 최대 52kWh NMC 배터리가 히트펌프와 함께 탑재되며 전륜구동 싱글 모터로 최대 148마력과 제로백 8.5초를 발휘합니다. 유럽 기준 최대 401km를 기록했기에 국내 기준 약 320km 수준 주행을 점치고 완속 충전은 11kW지만 100kW 급속 충전을 통한다면 15%에서 80%까지 30분이 소요되죠. 이 밖에 원페달 회생제동이 제공되고 후륜 독립형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채용됐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스탑앤고를 포함한 풍부한
ADAS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르노4 이테크는 2025년 중반 영국 우선 출시가 예정됐으며 르노5의 사례를 모아 국내 출시는 약 2026년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 국내 출시할 세닉과 르노5가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르노4의 운명도 바뀔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구성이라면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